자스민 그림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손가락 문어. 쇼, 기어, 리얼 다 엄지 손가락 같이 손톱 있죠? 손가락 문어 한번 볼까요? 붓의 사나의 글 그림 이기웅 옮김 길벗 어린이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쪽쪽쪽쪽 나는 자꾸 손가락을 빨아요. 곧 1학년이 되는데 말이에요. 빨면 안 돼. 엄마가 봉대를 감고 빨면 안 된다니까. 언니가 겨자를 바르고 초등학교에 손가락 빠는 아이는 없단다. 아빠한테 한 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서 식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손가락 안 빨래. 하지만 쪽쪽쪽쪽 멈출 수가 없어요. 졸리면 어느새 손가락이 입 안에 있는걸요. 그래서 내 왼손 엄지손가락에는 문어가 있어요. 손가락을 그만 빨고 싶은데 왜 자꾸 빠는 걸까요? 창피해. 이 문어 없어졌으면. 나는 손톱으로 문어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손가락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야 아파. 문어가 봤더니 문어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상한게 생겼어. 이상한 거라니. 기분 나쁘게. 난 손가락 문어야. 내가 실컷 빨아서 이렇게 자랐어. 앞으로도 손가락을 계속 빨아서 날 크게 키워줘. 안 돼. 어떡해. 무서워서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문어가 말했구나. 이제 손가락 그만 빨아야겠네. 언니도 아빠도 웃었습니다. 손가락 문어는 나에게만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얼굴로 얌전히 있어요. 손가락 문어는 아무도 안 볼 때만 말을 걸어요. 이봐, 평소처럼 날 빨아봐. 싫어. 나 꾹 참고 있으니까 내버려둬. 나 좀 거지게 빨아줘. 참아야지 참아야지. 절대 안 빨 거야. 좀 빨아줘. 안 빨아 안 빨아. 나는 안 빨아도 잘 수 있습니다. 붕대도 감았는걸요. 다음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어제 손가락 안 빨았구나. 정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정말 안 빨았습니다. 좋아. 오늘도 안 빨 거야. 나는 반창고를 꽉 감아 붙였습니다. 만약 손가락 문어가 지금보다 더 커지면 큰일이 날 테고. 이렇게 되면 학교에도 못 가요. 좋아. 절대 안 빨 거야. 손가락 문어가 나타난 지 2주째 나는 한 번도 손가락을 빨지 않았습니다. 반창고를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정말 안 빨 거야. 전에는 그렇게 반나게 빨더니. 이제 됐어. 안 빨아도 괜찮아. 손가락 문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점점 희미해지더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에는 드디어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손가락 문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이제 난 사라질 거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빨아줘. 난 손가락 문어가 가여웠습니다. 알았어. 딱 한 번만이야. 난 손가락 문어를 빨았습니다. 이상하네. 예전처럼 맛있지 않았어요. 전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손가락 문어가 씩씩해져서 말했습니다. 좋았어. 드디어 빨았군. 어때? 맛있지? 역시 내가 없으니까 이상하지. 또 빨아줄 거지. 나는 발끈해서 말했어요. 뭐야, 날 속이다니. 난 예전과 달라. 이제 넌 맛있지도 않아.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보고 싶어 하는 아이는 얼마든지 있어. 나중에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볼 줄 알아. 손가락 문어는 처음 말했더니 작아지더니 사라졌어. 어? 진짜 사라졌네? 손가락 문어가 있던 데를 요리조리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한 번도 손가락을 빨지 않았어요. 손가락 문어 덕분일까요?